새로운 의사생활 5명의 선생님들께 모두 여쭤보겠습니다. 만약에 안정원 교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율제병원의 상속자라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.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만약에 안정원이 상속자가 아니고 이 병원의 상속자가 율제병원 상속자가 나라면 뭐부터 하겠느냐, 뭘 하고 싶으냐,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. 우리 그러면 이번엔 도재학 선생님부터. 일단은 김준환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고. 그렇지. 농담, 농담. 일단은 전셋집을 하나 들어가야겠습니다. 그게 처음이고, 그 그건 다음에는 뭐, 진짜 짠했어. 예, 저랑 원래 해왔던 거랑 똑같이 열심히 병원 다니겠습니다. 티안 내고. 그래요. 우리 저 문태유 선생님, 오선미 선생님. 우리 모든 병원의 의사, 간호사, 모든 이 직원분들까지 수명권을 보장하고. 병원 바로 옆에 아주 좋은 건물을 또 하나 올려서, 굳이 이제 레지던트 분들 같은 경우에 따로 집을 근처에 구하지 않아도 바로 옆에 걸어서 1, 2분 만에 특급 호텔 못지않은 잠을 잘수 있는 그 죄송한데 살면서 뭐 운영해 본적 없죠? 예. 그냥 한 번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래요. 저는 금수저라서 그래도 조커 없이 자랐기 때문에. 원래? 예? 원래요? 아니요. 선빈이 가요. 그래서 저는 딱히 뭐 특별한 욕심 없을 것 같아가지고, 저도 이런 약간 비슷한 거 생각했어요. 저희 복지? 그래서 뭐 식당의 음식이 질을 아주 개선시켜가지고,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시키고, 저쪽 과가 불만이 좀 많네. 아, 그래서 그러게. 실생활에서. NS가 약간 불만이 많네. 그쪽 과가 불만이 좀 많네요. 아니요. 되게 피곤했구나. 저 성화 밑에서. 아, 죄송합니다, 선생님 때문에. 글쎄요, 이게 저도 읍시 자라서 우리 용성민 선생님의 말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나도 언뜻 생각나는 건 사실 그런 얘기야. 약간 복지에 신경 쓰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좀더 편안하고 좀더질 높은 의술을 행할 수 있도록 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. 이게 저도 떠오르네요, 먼저. 네. 그래요. 첫 번째. 침투를 안 해주시는데요, 우선. 아, 목이 아파가지고. 저쪽. 좋은 방법이다, 정말. 뒤돌아가셨어요. 너무 아파요. 나도 이쪽 보다가 너무 아프면 너를 한번 봐. 가끔 봐주시더라고. 그러니까. 괜찮으세요? 네, 아주 괜찮습니다. 네.